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자, 국민 등골 빼먹는 민주당, 이대로 좋은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그야말로 국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국민과, 우리가 말하는 국민이 다를 수가 있지만요. 국민 보편의 생각을 이제 보더라도 저들은 그야말로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죠. 국민을 위한 정치는 절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쟁을 벌이기 위해서 오직 거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지금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가 하면요. 먼저 하나가 TV 수신료 연구 갈취법이라고요. 국민 지갑을 틀어서 KBS 배를 불리겠다는 민주당.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TV가 없는 국민은 직접 신고해야 수신료가 면제됩니다.로 조항을 변경한다. 뭐 법을 또 만든다는 거죠. 국민을 그야말로 불편하게 만들고 국민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짓이다. 지금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정부 여당에서 특히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KBS는 아마 곡소리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전기료에 이제 그 KBS 시청료가 수신료가 거기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는 줄도 모르고 내는 거죠. 전부 다 거의 징수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데요. 이걸 만일에 분리징수를 해버리면은 전기료 따로, 수신료 따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 수신료 안낼 사람들 너무도 많거든요. 요즘은 KBS 안 본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 보는 방식이 이 공중파 안테나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보다는 케이블이라든가 IPTV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때문에 우린 KBS를 공중파 안 봐라고 하면서 그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제 징수율이라고 뚝 떨어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 KBS의 재원이 1년에 무려 수천억이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야말로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거기. 핵폭탄을 맞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겠죠. 이걸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지금 수렴 중에 있죠.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자, 그런데 돌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KBS 호위 무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 번거롭게 하지 않고 그냥 원샷으로 한 방에 편하게 해주겠다.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를 위한 국민을 버리는 좀 작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더불어민주당이 KBS 수신료 수입을 더 늘리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한데 이어서요. 수신료 인상을 주장해온 KBS를 대변하면서 공영방송 내편 만들기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죠. 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KBS의 방만 경영 도우미가 되고 있다. 사실상 TV 수신료 연구 갈취법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지금 격렬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놓고요. 양진영 간에 또 엄청난 어떤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TV 수신료 연구 갈취법입니다. 갈취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애국 우파, 자유 보수에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의 TV 수신료 연구 갈취법이다. TV 없는 국민은 직접 신고를 해야 되고 수신료 면제 조항 자체가 까다롭기 짝이 없고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국민 지갑을 틀어가지고 KBS 배를 불리겠다는 민주당. 계속해서 자신들을 위한 편파 방송을 해달라는 것이겠죠. 이번에 아니나 다를까 KBS에서 후쿠시마 그 관련해가지고요. 엄청난 또 이렇게 선동을 했었죠. 일본 언론이 자신들이 가짜 뉴스를 만든 것을 마치 진실이냐, 대통령이 직접 그걸 듣고 언급을 한 것처럼 후쿠시마 농산물 관련해 수산물 관련해서 그리고 또그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뭐 마치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이해시키겠다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좀 떠들고 있습니다. 그걸 마치 또 자막으로 KBS가 또 내기도 했었죠. 용납할 수가 없는 짓입니다. 국민 지갑을 틀어가지고 KBS 배를 불리겠다는 민주당,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당연히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들이 KBS가 만든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저 방송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들이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나 하면요. KBS가 어디 갔습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네, 여기는 지금 제가 사라졌는데 안 보이네요. 자, 아무튼 KBS가 우리가 알던 국민의 방송 KBS가 아닙니다. 반드시 저들은 일종의 좌파의 기지처럼 되어 있는데 무력화를 시켜야 됩니다. 중립화를 시켜야 되겠다.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세월호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간을 그동안은 제한을 두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 시기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야당 74명이 세월호 피해 지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발의하고요.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이란 이름으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 비용으로 제한한 현행 의료비 지원 범위를 삭제하겠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이걸 이제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야말로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최고 국가 유공자는 5.18과 이 세월호입니다. 여기에 이제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4.3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승력이죠. 여기가 건들면 막말 망언입니다. 뭔가 진실 규명하자 그러면 그냥 극우 프레임이 딱 들어갑니다.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오는 2024년 4월 15일까지로 한정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간 범위를 삭제하고 이를 무제한으로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자, 이런 법을 그냥 스스럼없이 이제 뚝뚝 던지는 게 바로 저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흔히 이제 입법 독재라는 말이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과거에 이 보수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계속 집권할 때도 법안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입법 독재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오나 하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문재인 정권 혹은 그쪽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이제 집권하면서부터 이 입법 독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4.15 총선 이전에 저들이 패스트트랙 어쩌고 하면서요, 공수처 만들 때부터 그 무렵부터 입법 독재가 이제 시작된 것이고 그 끝판왕이 이제 검수완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법들, 세월호 피해 지원법을 개정하겠다. 앞서 또 이렇게 KBS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아예 법으로 명문해가지고 아무도 그걸 내지 못하도록 못하게끔. 완전히 그냥 KBS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전부 국민의 뜻과 국민의 바람과는 관계없는 자신들의 일종의 정치 노름이 되겠죠. KBS를 키워가지고 KBS를 지원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의 다름 아닙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이거를 또 이렇게 분쇄해 나가야 되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소수당의 힘이 이렇게나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차기 총선은요, 대선에 못지않은 거대한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거대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 없으면은,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주장까지 하시는데요. 저도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부정선거에 대한 브리핑을 또 용산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충분한 대비를 할것 같아요. 당장 수사는 못 들어갈지라도 대비는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 부정선거 규명 운동을 이제 벌이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부정선거가 이제 자행되지 못하도록 캠페인을 아주 치열하게 벌여야죠. 그 때문에요,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은 그 부정선거의 정도가 좀 얕았죠.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죠. 4.15만큼 완전히 그냥 노골적으로 한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고 감시를 계속해서 철저하게 해 나가면은 어느 정도 뭐 가능한 수준의 결과를 뭐 뽑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가져봅니다. 아무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런 식으로 마구다지로 마음대로 저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죠. 이들과의 싸움이 결코 만만치는 않겠지만요. 국민과 함께 손을 손에 손잡고 나가면 결국은
정상화될 것, 될 것으로, 국가가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